네, 오늘 성형과 관련한 내용 너무 재밌으셨죠? 이학용 위원의 종목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짠이죠. 모두 투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하나 투어도 뭐 비슷한 걸로 얘기했었는데요. 모두 투어를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모두 투어가 아웃바운드 하면 하나 투어가 1등인데요. 인바운드는요.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모두 투어가 하나 투어를 눌렀어요. 인바운드란 건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오는 건데 그 시장은 지금 모두 투어가 1등인데 여기 뭐 써놨잖아요. 앞서 중국 사람들 많이 온다 그랬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이 성형 관광 오고 하는 것들, 여기 비즈니스를 지금 모두 투어가 많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여기 오랫동안 묵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모두 투어가 서울에서도 한 군데 비즈니스 호텔을 하고 있고요. 제주도도 호텔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비즈니스 호텔도 같이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장기적으로 말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중국을 겨냥한 성형 모두 투어를 얘기를 해주셨고요. IT 전문 기자에 이어 성형 전문 기자로 급부상한 이규찬 기자 공개해 주세요. 네, 성형 전문 기자 다음 종목입니다. 유유 우제야? 네, 여자분들 성형 수술하고 나면 고민이 있어요. 멍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체험에서 아, 오는 그러니까 저는 뭐 멍이 이해가 안 되는데, 나요. 그래서 멍을 빨리 빼야 이게 또 티가 나니까 멍을 빨리 빼고 싶은데, 네. 그래서 멍을 빼주는 연구가 있어요. 베너플러스라고 이게 대박이 아, 났어요. 그래요. 그전까지는 멍 빼주면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요. 네. 멍 빼는 법을 검색했거든요. 네. 뭐 근데 호박을 먹던가 막 네. 이런 그리고 식으로. 뭐 계란을 문지르거나 소고기를 부친다는데 소고기는 비싸고 계란은 팔이 아프잖아요. 네. 그걸 컨셉트로 비스트레이트로 분석해 본 거예요. 멍 연구는 아직까지 잡은 애가 없더라. 우리 멍을 시장을 노리자라고 해서 그 시장을 집중 공략했고 여성지 패션지에다 광고하고 성형외과 앞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멍 빼는 법 검색량보다 베노플러스 검색량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 그래서 실제로 매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빅데이터도 잘 활용하고 성형하면은 멍 빼는 연구 딱 유유제약. 네. 그래서 제가 근데 골라줬습니다. 진짜 정말 그 멍이 빠져요? 이걸 아, 많이 바르면? 빠진대요. 진짜 해보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두 분의 종목 들어봤는데 중국인을 겨냥한 모두 투어와 멍 빼는 연고를 만드는 유유제약. 여러분은 어떠한 표를 드리겠습니까? 저희가 뜨끈뜨끈한 오늘 너무 추운데 떡볶이 함께 하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요? 집으로 직접 배송을 합니다. 그럼 어제의 빅인, 어제 신용카드와 관련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당첨자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의 빅인 당첨 정자는 감자떡님과 수민짱님이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요새 떡볶이의 힘인가요? 네. 많은 분들께서 네. 그 소감과 함께 한 종목을 올려주고 계신데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오늘 어떠셨어요? 역시 모든 주식도 마찬가지, 선정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경험한 거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오늘 질것 같은 제가 생각. 성형외과 이렇게 엊그저께 뭐딴일 때문에 가긴 갔었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 저 멍연고에 완전히 멍 때렸습니다, 지금. 오늘 졌습니다, 제가 오늘 질것 유유제약한테. 같은 느낌. 네, 이근상 기자는요? 아, 저는 정말 중국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이 트렌드는 계속해서 보다 보면 많은 수혜주가 나올 것 같아서 계속해서 중국 수혜주 골르고 찍었는데 어느 순간 이 주식들이 한꺼번에 쫙 뜨는 날이 올것 같아요. 네. 자, 두 분의 의견들 여러분들께서도 한 표씩 지금 MTA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맛있는 떡볶이를 집으로 배달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본격적인 한파와 함께 다가오는 웜 비즈니스, 따뜻한 용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한 방한 용품에 대해 빅데이터 토크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